자, 이렇게 지역구 후보 선정 작업은 뭐 정당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을지 아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경기가 70일 남았는데 그 경기의 규칙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병립형이냐,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이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습니다.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비례대표 47명을 뽑는 룰이 선거가 70일 앞인데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비례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 원내 진출이 어려운 병립형과 다당제 구현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비례의석을 소수정당에 내줄 수 있는 연동형 사이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유불리 계산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전체 선거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서 비례대표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비례대표와 관련된 선거법을 늦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진영, 민주당 의원 80명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끼리 선거제도를 변경, 담합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을 함께 추구해온 진보개혁 정당들과 절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난립이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게 부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선거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중인 위성정당 이름을 국민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